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때문에 이분 뉴스가 쑥 가라앉았어요. 바로 신임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이진숙 후보입니다. 검증 보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어요? 네? 참 이제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도 처음 봅니다. 예, 후보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첫발로서 본인의 일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작부터 입틀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과 관계된 것들은 보도하면 바로 예전에 방심위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유튜브도 막 고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결국은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진숙 후보의 내정을 설명하면서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적임자라는 사람이 게다가 언론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종군기자로서 맹활약을 했고 실제로 보도본부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보도에 대해서 그 소송전을 일삼는다는 것은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 어떤 인식의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그때 이제 그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에 보면 좌파 언론들이 일부러 2, 3일 전부터 막 거기에 모이게 해서 이게 의도된 참사인 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진숙 후보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네.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러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내각에 쓰면서 극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는 사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언론계에 몸담고 있을 때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종사계 자사들의 굉장히 공통된 지적입니다. 가장 사실 언론의 기레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시작됐던 게 세월호 참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언론계한테는 아픈 상처이기도 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원구조라고 하는 자막 오보뿐만이 아니라 민간 잠수사의 어떤 사건 사고를 마치 유가족들이 빠르게 구조를 요구하면서 있었던 일이란 것처럼 보도를 하며 몰아갔던 분이라고 거기에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인데요. 2012년 언론노조 MBC 본부 파업 당시에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직원 사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 법원 판결로 인정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사찰이지 그냥 이 스파웨어 심어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도청 감청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언론 통신 업무 정책의 최일선에 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모든 기자에게 아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 떠나서 언론이 살아있어야 언론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언론이 죽으면 그 사회는 그냥 죽은 사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티끌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언론인들의 사명인 거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거 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예? 그 직원들 제대로 보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찰 프로그램을 심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를 아 이런 분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벌써부터 네. 걱정이 되는데 MBC 구성원들은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MBC 구성원들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검증 절차가 어떤 검증 절차가 있더라도 임명을 할 게 뻔해 보이는데 강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2인 체제 내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그런 계획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획 수순에 따르면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8월 12일 결국은 MBC의 그런 방문진 이사진 대주주라고 할 수 있죠. 바뀌게 되는데 누구 입맛에 따라 바뀌겠습니까?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도 위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 사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사장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MBC의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보도를 모아서 그 방심이라든가 이런 데 벌점 제재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정파까지 해도 이룰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MBC가 공영방송인 MBC가 국민의 품을 떠나서 민영화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과거 2012년에 정수정학회 그 채필린 이사장과 함께 그런 논의를 한 바가 보도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한 기자만 처벌을 받고 끝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력들 때문에 이제 MBC 구성원들은 사실 굉장히 예, 이 이진수 카드가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언론관이라는 것은 정권에 불리하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불이익받아. 전용기도 못하. 취재도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언론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진보 언론들이 기죽지 않고 끊임없이 보도를 하고 있으면서 지난 총선에서 법야권 192석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은 또 좀 숨죽이고 사과하고 수그리는 척 했지만 다시 또 기세등등해서 김건희 여사 등이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탄핵이 120만 넘어 130만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뭐 그 반대하는 또 청원 국민 청원도 또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끊임없이 국민이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을들끼리 싸우면 결국에는 정치 권력, 재벌 권력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감시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이 누가 오는가 그리고 이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위중한 국면에서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점점 더 명징해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인들이 많이 싸웠고 갈등도 많았고 상처도 너무 깊고 그 가운데 누군가를 잃기도 했잖아요. 이영화 기자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한테는 정말 그 가슴 아픈 기억인데요. 이영화 선배 그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또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부는 다시 그걸 해서 상처를 후벼 파서 그러니까 누가 죽는지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기는 건데 진짜 현업 언론인들이 많이 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현업 언론인들이 지쳐있지만 또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얻을 것은 무엇이오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미 사실 MBC가 누구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궁금증이 많은데 네. 앞에 YTN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결국 인사를 두고 이제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아마도 시경캡이 공석인 상태에서 뭔가 이제 합리적인 이유로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이제 회사원 네, 직분을 다하라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뭐 직분을 다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 저연차 기자들이 이제 일부러 성명을 내는 결국 우리는 뭐 회사원이기도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MBC에 닥칠 미래도 만약에 구미에 맞는 사람이 사장에 오게 된다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분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정에서. 그럼 또 뭐 노영방송, 노동귀족 노동 권력 이번에 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야, 이진수 후보가 노동 권력이라는 말. 야, 진짜 세상에 이 언어 조합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사투를 벌였지만 남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사 처벌이라든가 그리고 잃어버린 그런 뭐 지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태의 후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 자체가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힘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그 결국 저희가 믿을 거는 국민뿐입니다. 예, 국민들만이 제대로 된 언론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힘으로 그런 집단 지성의 힘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장해오고 발전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드라마 있죠? 요새 유행하는 그 돌풍 그 드라마에서 거짓을 이기는 것은 참이 아니고 더 큰 것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죠. 네, 진짜 잘못된 그런 말씀에 그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가 그거를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창피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라가 창피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게
여당에 전당대회 하는데 영부인이 그냥 자기 문자 딱 공개하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공개 안 했으면 뭐 누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하거나 그렇습니다. 혹은 그걸 고소고발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 발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김용남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거칠었을걸? 원문 내용은 아무래도 예, 원문은 예, 이거보다 예. 이렇게 정제된 표현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추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